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바코리아 2022년 나바코리아 아시오픈 챔피언십에 나와 있는 특보입니다. 챔피언 박명수 선수를 모셨습니다. 박명수 선수 너무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디빌딩을 사랑하는 박명수입니다. 정말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박명수 선수를 응원하고 박명수 선수의 우승에 대해서 정말 다 축하해주고 이 일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합에서 정말 압도적인 매스와 또 지난 제가 직관했던 시합보다 훨씬 더 드라이하고 컨디셔닝이 초점을 맞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합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 시합을 앞두면서 뭐 굉장히 체형적으로 뛰어나고 컨디셔닝을 잘 잡는 선수들을 염두를 좀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바디빌딩을 하면서도 저의 취약 지점은 명확합니다. 취약 부위는 일단 등 후면부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디빌딩 관점상으로서 상성상으로서 등이 좀 특출나게 좋은 선수가 경쟁을 붙으면 제가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냥 제 나름대로 그 후면부 빼고도 나머지는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지난 리저널 때는 정말 너무 육중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오늘 시합 당일날 체중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딱 97.5kg였습니다. 100kg가 조금 안 될 정도로 많이 감량을 하시고 네. 박명수 선수 이제 시즌 오프 정말 이제 축하드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시간들도 좋은 사람들과 보낼 것 같은데 네. 사실 보디빌딩 팬 입장에서는 박명수 선수의 다음이 또 언젠지 그 다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바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림피아 무대를 밟아보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게 이제 꿈이자 목표이지만은 저번에도 인터뷰 당시에 말했던 것과 같이 제가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해외 오픈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체중이 될 때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계 체중이라 하면 한 110kg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체중이 안 된다면은 도전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박명수 선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올림피아에 도전하고 있는 175 이상의 선수들을 체중을 미루어 봤을 때 110kg이 넘지 않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오픈 보디빌더 선수들조차도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올림피아 전 프로 올림피아 퀄리파이어 대회를 10개 이상의 대회를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프로 포인트를 따가지고 네, 올림피아를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 선수들의 피와 땀이 묻는 노력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보디빌딩에 올인할 수 있는. 네. 1년에 뭐 수십, 뭐 10개 이상의 프로대회를 뛰면서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겨우겨우 올림피아를 뛸 수 있는 수준을 해외 오픈 프로 선수들조차 그렇게 준비하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에도 이제 보디빌딩을 후원하고 스폰해주는 이제 외국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추세고 생겨난다면은 박명수 선수에게도 좋은 스폰서십이 생기면은 박명수 선수가 조금 더 보디빌딩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스타그램에 보디빌딩 계정으로 또 유명한 네,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디빌더 위다웃 보더라고 정말 보디빌딩을 다루는 그런 미디어 중에 가장 팔로워가 많은 분께서 박명수 선수를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제 거에서 퍼가셨더라고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박명수 선수의 몸과 볼륨을 봤을 때 아, 이 선수가 나중에 경쟁력을 갖추면은 정말 괜찮겠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명수 선수 정말 그동안 시즌 고생하셨고 이제는 좋은 분들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